잘 보입니까, 심PD님? 네. 와우, 이렇게 뒤보기 카메라는 나를 보고 있고 나는 심PD를 보고 있네. 모니터 보입니까? 볼륨 한번 올려볼까요? 와우, 영상 어때요? 잘 나오나요? 네, 깨끗하게 잘 나와요.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이렇게 뒤보기 회전 시트에 전동 침대 시트가 있는 황제 차바 6인승과 오늘은 펠리세이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차주분은 펠리세이드를 살려고 했다가 같은 금액이면 한번 카니발도 비교해보자 해서 카니발로 선택을 했고 저희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을 선택해 주신 이유 오늘 한번 여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도 저 진입을 했네요.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맞죠, 심피디님? 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오늘은 본 차주분 실제로 펠리세이드 살까 고민하다가 카니발로 넘어왔는데 얼마만큼 잘 했는지 한번 영상에 여실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저께 이발도 했고요. 펌어 새로 했습니다. AS 받았습니다. 아,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요. 자, 본 차량 늘 설명하죠. 앞쪽에 날렵함.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고 재질, GFRP,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반사 필름이네요. 그죠? 여름철에는 훨씬 더 차단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사이드 스텝, 거의 매일 출고되는 차량 동일합니다. 자, 실내 쪽도 한번 궁금하실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자, 지난번 영상에서 펠리세이드 GV80과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닥 쪽은 비닐 깔려있네요. 비 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깔고. 자, 본 차량은 스타뱅크가 없기 때문에 신형 카니발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동일한 코튼 베이지. 코튼 베이지고 그 다음에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하나 실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오고, 오, 코튼 베이지와 또 네이비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셨는데 색상 어때요, 심피디님? 잘 어울리죠? 네, 풀트리밍 안 해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풀트리밍 안 해도 나름 잘 어울리고 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세들브라운도 상당히 많이 계약을 하고 있죠. 하지만 또 이렇게 네이비 컬러하고 코튼 베이지 컬러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리무진 시트 비싼데 추가를 했네요. 자,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핸들, 순정 핸들이고, 기아가 펠리세이드는 버튼형인데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바뀌었죠, 신형은.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 뭐죠 이게? 아, 톰그레이. 그 위에는 이렇게 현대 기아 자동차 아닙니다. 비닐 깔려있고, 그 위에는 콜롬비아 신발 깔려있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신발 잘못 신 거 아닌가. 하여튼 일렬 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네이비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아트원에만 있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펠리세이드는 당연히 없죠. 실행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렬 쪽 이렇게 한번 코튼 베이지 컬러 살펴봤고요. 비닐이 안 떨어진다. 자, 펠리세이드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이유는 본 차주분도 여러모로 펠리세이드 살까 고민하고 카니발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나 펠리세이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요즘에 큰일 났습니다. 펠리세이드 시동 꺼짐 현상이 많다고 하니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가솔린 엔진에서만 시동이 꺼진다네요, 심피디님. 3.8 엔진, 본 차량은 3.5 엔진이 되죠, 가솔린이기 때문에. 2열 열어봤습니다. 자, 2열 쪽에 어떠신가요? 사이드스텝, 그리고 평탄함이 요트 바닥. 아, 요트 바닥은 정말이지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거고,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네. 잘 어울리죠? 네. 네, 네이비 컬러, 코튼 베이지 컬러.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각각 취향, 존중,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뒤쪽은 앞보기, 즉 평소 승차 모두고 제 키가 신체 조건 173 맞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앉았을 때 넓은 공간, 과연 펠리세이드 2열 시트와 비교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의 특허가 하나 있는데 레바가 회전 시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후, 그 다음에 한 레바로 좌우, 그죠? 안으로 들어갔죠? 좌우 레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레바가 없죠. 그래서 깔끔하다는 것. 그리고 회전시트 쪽도 한번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뒤로 밀어놓고. 회전시트, 즉 일명 스위블링 디보기 시트인데요. 이렇게 전후 이동 그리고 회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트원의 회전시트의 특징은 높이가, 이 전체 높이가 순정 상태와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편리하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고, 이 모든 것은 현재 특허 출원 중인데 언제 나오려나. 자, 그리고 제가 뒤쪽으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아, 뒤쪽으로 앉았는데 뒤쪽에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죠. 전동 침대 시트는 롱레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후 이동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놓은 상태에서 한 가지 팁. 발을 이렇게 회전 시트 헌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올린 상태에서 등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판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안전벨트는 2열이 아닌 3열 쪽에 3점식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3점식 안전벨트를 필히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자, 이 상태면은 정말이지 뭐 펠리세이드는 절대로 구현할 수가 없는 모드가 되겠죠. 더불어 뭐 럭셔리한 뭐 8000, 9000 전동 시트라고 있는데 의전형 시트, 의전형 시트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발을 뻗을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촥 앞에 모니터 볼 수도 있고, 커튼 뭐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죠. 이 시트 승차 모드, 즉 현재는 둘둘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평소에는 4명이 탈 경우에는 이렇게 타면 4명이 정말이지 뒤에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 그리고 앞에 발 펴고 모니터 보면서 장거리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마 GV80도 이후, 뭐 마이바우도 이렇게 안 되니까요, 심폐인님. 어쨌든 카니발의 전동 침대 시트와 회전 시트가 만나면 이런 모드가 된다는 거 차실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천정 쪽 설명해야죠. 사실은 시트 쪽보다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랑할 것은 바로 하이루프. 늘 설명드리지만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떨어진다는 거, 보이지 않는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의 자랑이고,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현재 색상의 변화 있죠. 여러 가지 모드로도 할 수도 있고 밝기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뭐 하이루프의 기본적인 요건이고, 아톤의 정말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뭐죠, 심피해님? 모니터요. 그렇죠. 이렇게 큰 대형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연결이 돼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하나 더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장 3시간 동안, 왜냐? 30A 인산철 배터리 내재되어 있죠. 그리고 소리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고, 웰컴등도 있네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정말 금형 제품, 그리고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되는 모니터는 대박입니다. 장거리 갈 때는 더싱, 블루투스, 미라클, 노래방 기기 하나만 있으면은 뭐 질리지 않고 끝장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1열과 2열,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살펴봤고요. 이렇게 회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자, 완벽한 차단, 완벽한 개방. 가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늘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오늘은 GV80,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기타 여러가지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회전시트와 전동 침대시트가 들어간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한 번 더 보여주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영상 이어나갑니다. 후속에 자랑거리 있죠, 심피디님? 뭐죠? 보조 브레이크들이요. 그렇죠.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원래 순정은 여기 있습니다만 가려졌죠. 자, 상부의 보조 제동등 디자인 자세히 보시면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혀 다릅니다. 뭐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이쁘다 뭐 이런 거는 딱 봐도 뭐 누구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그리고 카니발, 그 다음에 글로벤 로고가 있고, 번호판은 개인정보, 그죠? 그걸 위해서 가리고 열어봅니다. 심피디님이 어떻게 비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영상에 안 나왔으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여튼 본 차주분은 정말 이제 펠리세이드 고민하다가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왔는데 정말 후회 없었으면 합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설명에 앞서서 이렇게
트렁크 싱킹 수납함, 즉 사열에 쓰지 않는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수납함을 하면은 전기장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아 지급품 등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덜렁덜렁 되지 않게 딱 돌려만 주면 됩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아투원 하면 전동 침대 시트, 전동 침대 시트 하면 황제 시트, 황제 시트 하면 글루벤 하이리무진과 계속 연계가 되는데 시연 한번 해봐야 되죠. 제가 등판을 뒤로 넘기고 있습니다. 잡소리 나고 있습니까? 아투원 황제 시트는 잡소리 나지 않습니다. 등판이 이렇게 부드럽게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왜냐? 10년 이상 잘 사용해야 되니까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방석과 등판이 층이지기 때문에 방석을 등판 쪽으로 붙여줍니다. 언제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맞죠? 자, 완벽한 수평이라고 하면은 건성건성 수평이 아니고 정말 수평계를 갖다 놓을 정도로 완벽한 수평이 중요합니다. 왜냐? 잠자리 하룻밤 자고 나면 허리 아프죠. 완벽한 수평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연장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는데 현재 2열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 침대 시트를 뒤로 롱레일 통해서 빼든 아니면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든 하면은 언더 서포트가 올라와서 최장 1750 헤드레스트를 빼고 여기를 딱 옮겨주면 최장 1850 상태에서도 테일게이트 문이 닫히는 아투원 황제 시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심지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릴렉션 시트, 주로 4인승에 주로 많이 쓰이는 릴렉션 시트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헬리세이드냐 카니발이냐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과 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고민하시는 분들 영상 참조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요즘에 펠리세이드도 역시 계약하면은 한 6개월 걸린답니다. 신피디님. 네, 시동 꺼짐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지만, 하지만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비해 저렴한 금액, 그리고 품질 기능들도 한번 지난번 영상처럼 따져보고요. 빠른 출고가 있죠, 심피디님. 네. 자, 요즘 계약 주시면은 최소 2개월, 3개월이면 원하는 튜닝까지 모두 해서 품에 안겨 드릴 수 있다는 점 강조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 주의 시작, 그리고 또 장마의 시작입니다. 장마 피해 없도록 하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멋있잖아요, 이 정도로는. 뒤보기, 그죠? 꿈이 아닌 현실이죠. 바닷가에 딱 대고 이렇게 뒤보기 하고 반대로 이렇게 침대 시트에 앉아서 앞쪽에 모니터 화질 좀 한번 비춰주죠. 천천히 쫙. 어디다 펠리세이드를 대요. 안 되죠? 감사합니다.